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 중기 경기 회복을 전망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는 중으로 예상대로 중국 소비가 증가할 경우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관심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지난주 초반부터 단기 반등에 대한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국내 증시는 특별한 호재 및 악재는 없었지만 코스피 기준 2370선 하단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단 지지가 견조해지고 있다는 근거는 글로벌 지표의 호전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여전히 유지 중이고 환율이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전환했고 국내 기준 금리를 25bp 소폭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글로벌 지표 효전은 큰 변화는 아니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의 11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23일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24만 건으로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 회복의 부시가 살아나는 모습과 미국 물가 상승의 걸림돌이었던 노동시장 강세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으로 이는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잠시 주춤했던 달러 약세 현상이 다시 나타났고 외국인도 아직 확실하게 큰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매도세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상했는데 미국과 금리 격차가 연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금리를 소폭 인상했다는 점은 12월 예정된 FOMC에서 미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의지도 읽을 수 있어 이번 결정이 오히려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 거론되고 있는 전망 중 대표적인 것이 내년 중국 전망과 관련해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글로벌 IB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내년 한국 시장을 좋게 보는 근거 역시 중국 회복에 따른 낙수 효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골드만삭스가 한국과 중국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JP모건도 간담회를 통해 중국과 한국 시장 회복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 공통된 점은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정책보다는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할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 관련 봉쇄 정책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봉쇄 정책 완화로 중국 내 소비 증가와 해외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소비 관련주,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중국 정책 전환과 관련해서 이미 지난달부터 관련주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 관련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 관련주의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가 관련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중국 경기의 회복 전망과 관련해서 수혜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FNF입니다. FNF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 진출 이후 꾸준한 고성장세와 30%가 넘는 영업 이익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중국 신규 출점이 지속되고 기존점 역시 실적 성장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1,38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적에서 가장 좋지 못한 부분이 국내 면세점 매출인데요. 전년 대비 2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중국의 봉쇄 정책 완화로 해외 출국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현재 부진한 면세점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이고 내수 활성화 소비 진작 정책으로 인한 추가적 매출 증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년 실적도 매출이 24% 증가, 영업이익도 25%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적 모멘텀으로는 기타 아시아 지역 출점 및 다른 스포츠 브랜드 매출 증가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PER 10.5배라는 점도 부담이 없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KL입니다. GKL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진한 영업 실적을 기록했지만 지난 3분기 영업이익 46억 원 흑자 전환으로 10개 분기 만에 적자 꼬리표를 떼어냈습니다.
흑자전환 원인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일본인 방문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1인당 드로백과 홀드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만일 중국 봉쇄 정책 완화로 중국인 입장이 시작된다면 과거 중국 카지노 매출 비중의 전체 30% 수준이 중국 매출이었다는 점을 카지노 매출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적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수급 상황은 직전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주가가 PER 14.9배로 같은 카지노 종목인 파라사이스 대비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절대적인 상승 여력은 GKL이 좀 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FNF와 GKL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